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웹서핑을 하다가 연예인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게시물을 봤어요. 제가 하는 일이 또 미용 쪽이기도 하고 또 이 연예인에 관련된 거라면 사실 누구나 클릭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클릭을 해서 게시물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김희애님을 한번 볼게요. 김희애님, 1986년도에 데뷔하셔서 33년 후. 와, 자, 이번에 부부의 세계로 초대박 터뜨리셨죠. 근데 김희애님은 요즘 훨씬 예쁘신데 사진이 요즘 사진이 아니라 그런지 약간 좀 더 못 나온 사진이 올라가 있네요. 다음 볼게요. 오연경님, 30년 후. 아, 이게 30년이라는 게 보통 세월이 아니잖아요. 10살이면은 40살이 되는 거고 20살이었으면은 51세가 되는 거고. 아, 진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실 제 눈에는 화장법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요즘이 더 예쁘신 것 같아요. 1988년도보다 쌍꺼풀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러모로 네, 지금이 더 예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수님. 와, 김혜수님 진짜 예쁘시다. 예전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는 이제 귀여운 역할을 많이 맡으셨었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김혜수님도 어렸을 때. 근데 요즘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김유정님 있죠. 편의점 샛별에 나오는 김유정님 같은 그런 상큼하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 상큼함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네, 또 신민아님. 무쌍미녀의 대명사죠. 신민아님이 약간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더 도시적이고 세련미가 많이 생겼네요.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여운 느낌이 강했거든요. 자, 그리고 전도연님, 25년 후. 와, 25년인데 지금이 더 예쁘시죠. 자, 25년이 지났는데 저는 진짜 지금이 더 예쁩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자, 황신혜님, 무려 34년 후. 자, 34년 후에도 정말 미모가 빛을 발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1984년도의 사진을 잠깐 보니까 약간 트와이스의 쯔위님을 닮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처짐도 전혀 없으시고 되게 예쁘시네요. 턱라인이 되게 살 같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채시라님, 37년 후. 와, 37년이면 거의 40년 아니에요? 10살이면은 47이 돼야 되는 거고 20살 때면은 와, 몇 살이에요? 20살 때면 57세가 돼야 되는 거고. 지금 채시라님은 약간 아역배우로 시작하셨었나 봐요. 머리 모양이나 얼굴을 보니까 되게 앳돼 보이네요. 근데 자, 지금까지 보니까 이 피부들이, 여자 연예인들 피부들이 되게 건성인 피부가 많으시네요. 건성인 피부는 남들이 볼 때는 뽀얗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스스로는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자, 건조하고 속당김이 심하고 그래서 수분크림도 비싼 거를 막 찾으러 다녀야 되고 팩도 자제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도 노화가 남들보다 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잔주름도 잘생기고 피부가 좀 흐물흐물되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연예인 분들을 보면은 진짜 엄청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려 보이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종종 많이 하는데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이는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첫 번째로 꾸준한 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이냐면 한 10년 이상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약간 하이 아마추어다, 뭐 아마추어 대회도 몇 번 나가봤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열심히 즐기신 분들이 확실히 어려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햇빛을 많이 보는 스포츠도 있잖아요. 뭐 달리기라든지 테니스, 골프 이런 것들을 즐기신 분들은 이제 얼굴에 노화가 변수가 많았고요. 수영, 헬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실내 스포츠를 즐기셨던 분들은 동안인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본 분 중에서 정말 동안이다 싶은 분은 옛날에 권투선수 하셨던 남자분이었어요. 청소년 때부터 권투선수 생활을 하시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데 권투협회장까지 지내셨대요. 근데 그분은 진짜 동안이셨어요. 권투는 정말 진정한 스포츠 아닙니까? 이것은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을 바르는 빠른 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자니. 그리고 불타는 눈빛.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를 즐기신다면 선블럭이나 모자 같은 걸 잘 챙겨서 자외선을 정말 정말 잘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안이신 분들 두 번째는 홈케어를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신 경우가 피부가 동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부가 건성이라서 노화가 빨리 오실 수도 있는 분들도 홈케어를 열심히 하셔서 오, 되게 건성인데도 피부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어렸을 때도 피부가 좋으셨을 텐데 지금도 피부가 정말 좋으시구나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았어요. 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체질입니다. 죄송해요, 체질이라서. 그냥 별거 안 하셨다는데도 어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40대 50대 자매분들이 피부가 다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매들이 피부가 다 좋으실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70대 후반에 어머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대기실에 앉아계신 걸 봤는데 70대신데도 얼굴이 되게 뽀얗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좀 부럽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시술을 좀 종종 많이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이대별로 동안 시술을 한번 올렸었죠. 대체로 이제 동안 시술은 뭐 리쥬란 주사, 물광 주사, 프락셀, 플로라셀 등이 있었고 자, 색소 레이저들도 도움이 돼요. IPL, NDR 같은 것들, 그리고 리프팅 장비들도 뭐 도움이 됩니다. 슈링크나 이런.
이런 것들. 자, 얼굴에 따라서는 주름이 생기실 것 같으면 보톡스 시술도 같이 따라가면 좋겠죠.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와, 고현정님. 고현정님은 아무래도 요즘이 더 어려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남주님. 뭐 예나 지금이나 세련미 너무 예쁘시고요. 이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신지 아세요? 짜잔. 많이 어려지셨네요. 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백종원님. 백종원님은 아무래도 나이를 정말 거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 어려지신 게 아닐까. 댓글 한번 같이 볼까요? 댓글 중에 이거 있네요. 탐크루즈님. 1986년도에 탑건에서 나왔죠. 탑건에서 보니까 켈리 맥길리스님과 함께 같이 영화를 찍으셨네요. 그리고 볼게요. 자,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엄청난 동안이신 장나라님. 뭐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37세, 올해는 38세겠군요. 지금까지 나이를 전혀 먹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장나라님은 뭐 연예인으로서는 완전체 아니십니까? 노래대죠, 연기대죠, 인성대죠. 와, 완전체, 완전체 연예인. 저도 논스톱이랑 명랑소녀 성공이 때 엄청 팬이었어요.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코리안 뱀파이어 컨트리장. 나라장님, 컨트리장님. 자, 동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에누 리브스님. 동안은 동안이신데 1530년대부터 이렇게 예 지금까지 나이를 먹지 않으셨다는. 자, 이게 인터넷 밈이죠. 인터넷 유행어인데 아무튼 비슷한 얼굴들을 이제 찾아내셔가지고 네티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댓글 보니까 백종원님은 후계자가 이름칭하고 나온 것 같네. 네. 솔직히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듯. 아, 진짜 거꾸로 드시긴 했어요. 백종원님은 진짜 아버지 사진 아니야? 네, 그. 자, 볼게요. 장나라님의 시간은 안 간다. 자, 장나라님은 볼 때마다 신기해. 다른 연예인들도 안 늙게 관리한다지만 뭔가 약간 나이 든 느낌이 있는데 장나라님은 그냥 그대로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전도연님은 나이도 들고 예전과 같은 발랄함은 없지만 접히는 주름 하나하나까지도 멋지네. 뭔가 주름이 하나도 없진 않겠죠. 근데 진짜 약간 멋지고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예인분들의 정말 뭐 30~40년 후 사진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자, 제가 느꼈던 동안의 비결을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10년 이상 꾸준히 해온 운동. 두 번째, 자, 꾸준히 해온 홈케어. 세 번째, 타고난 유전자. 이거는 못 이기죠, 사실. 유전자 못 이깁니다. 자, 아로미님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 카카오 채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 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